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4월 29일자 기사네요. 이재명, 윤 대통령의 가족 정리해 달라. 라는 기사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 윤 면전에 작심 비판한 이 한국 독재화. 거부권 자제 촉구. 야 파트너 인정해 주길. 전국엔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지급 요청도. 아 참. 아, 역시 예상을 빗나가지 않네요. 매우 실망스러운. 참 이짓하려고 이재명하고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했나. 국민을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25만 원이란 게 국가 빚 내서 저기 국민들 주는 게 이 국민 바라지도 않아 이런 건.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 해동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들의 뜻은 전달해 드리려고 한다면서 국정기조 전환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제2 요구권은 거부권을 말하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 자제를 비롯해서 여러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을 서둘러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 지금도 힘줘 요청했습니다. 자기 인기금 저 국민들한테 25만 원 줘서 인기적인 얻는다는 것이 거의 국민을 위한 거 아니죠.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죠, 그게. 그리고 대통령한테 당연히 있는 거부권을 하지 마라라고 이거 뭐 야당이 독재 짓을 하고 있네요. 대통령한테다가. 윤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에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하지 마세요 라고 멈춰 세웠으며 대통령님께 드릴 말씀이 많아서 싸웠다라면서 A4 용지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준비해온 모두 발언 내용이 보도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이제 대통령하고 영수회담하면서 그것들을 이용해 먹는 거죠. 대통령 까대면서 이 정부 공격하고 그것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입지를 좁히기 위한 전략이에요. 이 대표의 모두 발언에 내내 이 대표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경청하는 모습을 대통령 보였어요. 여기서 두 사람의 인간성이 보이잖아요. 이 대표는 국민들은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며 대하지 어떻게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냐고 말씀하신다라며 오늘 이 자리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야당이 정부 발목 잡고 일 못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지. 무슨 국민들이 야당이 정부 발목을 잡고 이제는 숫자도 많으니까 지멋대로 이게 지금 하는 게 뭐 대통령한테 할 소리예요? 야당 대표가 뭐 대통령한테 당연히 있는 거부권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지금 집이 그 엄청난 구조의 몇 프로 국가 빚을 세금을 내는데도 몇 조가 들은 뭐 구조가 들어가나 뭐 그런 세금을 지금 내고 있는데 더 빚을 져서 그래놓고 나서 이제 윤 정부 공격하려고 지금 꼼수를 쓰는 거죠. 정부한테 1인당 25만 원 지급을 한 게 이게 자기는 인기몰이로 쓰고 이제 이것으로 해서 국가가 이제 뭐 빚이 막 늘어나든지 이러면 또 공격할 이 요건이 그 건수가 되는 거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 자제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고, 이게 요청할 상황인가 이게? 이태원 사건, 최혜병 순직 사건, 김건희 여사 특별법 등 예상대로 정부 공격용 A4 용지였습니다. 아, 참 실망스럽네요. 나는 뭐 통큰 뭐 대화를 한다 그래서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은 국민은 빠지고 야당이 정부 올가미를 위한 선취권 잡기 위한 회담이었다고 해요. 아주 실망스러워요. 이런 식의 영수회담은 영양가 없어서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재명은 기자들 나가지 말라고 해놓고 이 기회를 윤 대통령과 정부를 질책하고 올가미여서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정부 올가매고 이게 뭐 야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단 너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대통령한테 당연히 있는 권한을 함부로 쓰지 마라. 이렇게까지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 얘기도 없이 그게. 정부를 질책하고 올가매는데 시간을 활용했어요. 이번 그 영수회담을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이용해 먹었네요.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정부에 도움이 되는 대화를 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정부에게 짐을 지어주고 자기에게 인기몰이용 25만 원 지원금이 국민을 위한 정부였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2세들에게 빚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그리고 그 정부는 그것에 대한 이자를 내느라고 허리끈 졸라매야 되는데 이런 요구나 하고 이게 야당 대표가 할 짓이에요 이게?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25만 원 주고 정부가 그 이자를로 내고 곤혹을 치르도록 매우 계산된 윤 정부 골탕 먹이기 자신은 인기 얻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이번 여야 영수회담은 이 대표의 야비함과 실컷 드러내는 영약 없는 회담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뭐 통 큰 회담이고 그래서 좀 정말 민생을 위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통과될 법안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경쟁을 경쟁을 일으키는 그런 건수를 가까다 내놓고 그것도 A4 용지에 질질해서 기자들 보는 데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참 실망스럽고 앞으로는 그 뭐 이런 영수회담 자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자기 선취권 잡고 뭐 정부 공격용 갖고 와서 다 줄줄 읽었네요. A4 용지 가져와서.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4월 29일자 기사 이재명 윤 대통령에게 가져오고 정리해달라. 자기나 정리해야지. 자기 지금 뭐 대장동 사건이니 자기 마누라 뭐 여러 가지 일 많이 난데 응? 내로남불이라든지 자기는 로맨스고 남아있는 하면 불륜으로 치는 이재명이가 먼저 지가 법적으로 한 거 먼저 다 먼저 해야지. 지 것은 다 뒤로밀고 무슨 똥 묻은 개가 겸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네요. 오늘 한국경제 2024년 4월 29일 기사 이재명 윤 대통령에게 가족옥 정리해달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입니다.